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오늘은 국내 시합만으로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는 테크트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내추럴로 가는 방법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해외 각국의 프로모터들에게 프로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로카드를 딸 수 있는 프로모터는 몬스터짐과 IFBB 프로 코리아 이렇게 두 개의 단체가 있으며 국내 시합만으로도 올림피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내추럴도 프로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시합이 따로 개설되어 있고 내추럴 프로 획득 시에도 일반 프로와 동일한 자격으로 프로전까지 출전 가능합니다. 두 단체 모두 프로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대회를 출전하는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먼저 리저널 대회를 출전해야 합니다. 순위는 상관없이 리저널 대회에 출전만 하면 프로카드를 딸 수 있는 프로 퀄리파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몬스터짐 테크트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NPC 멤버십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리저널과 퀄리파이 대회는 미국의 아마추어 단체인 NPC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NPC 멤버십에 가입을 해야 시합 출전이 가능합니다. 멤버십 비용은 $50이고 미국 NPC 멤버십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하고 몬스터짐에서 대리로 가입도 가능합니다. 몬스터짐에서 신청할 경우 65,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멤버십 가입 후에는 리저널 대회에 출전합니다. 몬스터짐 리저널 대회는 원래 김준호 클래식부터 이승철 클래식, 지역별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모두 취소되고 현재 두 개의 리저널 대회가 있습니다. 8월 2일 김종원 선수님이 주관하는 대전에서 열리는 원 클래식, 다음 시합은 8월 22일 NPC 월드와이드 리저널, 현재 2차 접수로 6월 30일까지 110,000원. 두 개의 대회 중 어떤 것이든 참가만 하면 등수 상관없이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시합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리저널을 참가했다면 8월 23일 일요일에 열리는 몬스터짐에서 주관하는 올스타 클래식 IFBB 퀄리파이어 대회에 출전 가능합니다. 비용은 현재 2차 접수로 6월 30일까지 165,000원입니다. 이 시합에서 피지크, 피규어, 클래식 피지크, 비키니, 바디빌딩 종목별로 각 한 장의 프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피지크 종목에서 전체급 1등 오버롤을 해서 프로카드 획득 시 당일에 열리는 프로쇼에 바로 참가 가능하며 프로쇼에서 1위를 하면 올림피아를 직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테크트리입니다. IFBB 프로 코리아와 아시아 그랑프리 테크트리. 마찬가지로 NPC 멤버십에 가입해야 되며 해외 사이트에서 동일하게 $50, 협회에서 대행 또한 동일하게 65,000원에 등록 가능합니다. 그 후 프로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대회에 참가하려 면 몬스터짐처럼 리저널 대회에 참가해야 프로카드가 걸린 대회 출전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6월 21일 내추럴 서울, 6월 28일 리저널 제주, 7월 12일 내추럴 경기, 7월 19일 리저널 울산, 7월 25일 내추럴 탱크콥스, 8월 15일 내추럴 챔스, 8월 30일 리저널 전남, 9월 6일 리저널 찬 클래식, 9월 13일 리저널 광주, 9월 19일 리저널 AGP. 비용은 모두 동일하게 180,000원이며 이 중 아무 대회나 출전하면 9월 19일에 프로카드가 걸려있는 아마추어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 올림피아는 참가비가 370,000원이며 앞으로 리저널 대회 때 미리 같이 신청을 하면 280,000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 시합에서 프로카드를 획득한 후 바로 다음날 열리는 AGP 프로에 출전할 수 있고 1위를 차지하면 올림피아에 직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내추럴로 올림피아를 가는 방법입니다. 몬스터짐 쪽에서는 현재 내추럴 대회가 없어서 오직 IFBB 프로 코리아 테크를 타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NPC 멤버십 가입은 기본입니다. 65,000원. 그 후 마찬가지로 리저널 대회를 출전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앞서 프로카드가 걸린 아마추어 올림피아에서는 내추럴 일반 상관없이 어떤 리저널이든 참가만 하면 출전권이 부여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추럴 프로를 따기 위해서는 리저널도 반드시 내추럴 대회만 출전해야 합니다. 현재 3개의 시합이 남아 있습니다. 6월 21일 내추럴 서울, 7월 12일 내추럴 경기, 7월 25일 내추럴 탱크콥스. 비용은 역시 180,000원입니다. 이 세 개의 대회 중 하나를 출전하면 7월 26일에 열리는 내추럴 프로카드가 걸린 내추럴 코리아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280,000원이며 이 대회에서 체급 통합 1위를 하면 프로카드가 발급됩니다. 내추럴 프로카드를 획득해도 다른 프로들과 동일하게 피지크 프로 시합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프로카드 획득 후에 당일날 같은 곳에서 개최되는 IFBB 코리아 프로 클래식에 출전하여 1위를 하면 올림피아를 직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IFBB에서 내추럴끼리만 하는 프로쇼도 있으며 현재
내추럴로도 올림피아 맨즈 피지크 진출이 확정된 선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카드를 따는 것까지는 둘 중에 한 곳에 테크트리를 타야 합니다. 하지만 프로카드를 딴 후에 프로쇼는 테크트리 상관없이 출전이 가능합니다. 맨즈 피지크 올림피아를 꿈꾸며 운동하시는 선수분들께서 올해 한국에서만 3개의 프로쇼가 열려 있으니 한국 선수가 꼭 우승해서 제2의 최봉석 선수가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